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이례적인 주민 시위 사태가 각지로 확산하면서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관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시위로 제로 코로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또 반대로 시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며 점진적인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시위 진압 우려로 투자자들이 경제활동 재개 전망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또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조만간 제로 코로나 강화와 또 감염자 수 증가 용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걸로 보면서 중국이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방식으로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시위 확산 사실을 부정하면서 방역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거세지는 중국 반대 시위와 엇갈리는 금융시장의 전망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중국 봉쇄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력한 코로나19 봉쇄로 대만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이 생산 차질을 입으면서 애플이 일주일간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정저우 공장이 가동 중단으로 아이폰 14의 매출이 약 5%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정저우 공장은 애플 아이폰의 최대 생산기지로 근무자만 20만 명에 달하고요. 전 세계 아이폰 생산의 70%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 아이폰 14 시리즈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폭스콘에서 이탈한 1년만 3만 명에 달한다고 전해졌고요. 또 이에 따라서 아이폰 14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도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4를 구하지 못하는 품귀 현상까지도 벌어졌는데요. 애플의 생산 차질 우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OPEC 플러스 12월 회의에서 증산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월 OPEC 플러스 회의에서 하루 최대 50만 배럴의 증산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증산이 결정될 경우 지난달 회의에서 11월부터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내린 결정의 일부를 뒤집게 되는 겁니다. 서방은 OPEC 플러스의 석유 감산 결정에 대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 확보를 도울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우디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OPEC 플러스가 회의 전에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다면서 부인했는데요. OPEC 플러스는 내달 4일 회의를 개최하고 원유 증산에 대한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대부업체인 블록파이가 결국 파산을 신청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FTX의 파산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블록파이는 상위 채권자 10명에게만 12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전체 채권자와 부채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록파이는 지난 6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격 하락으로 가상화폐 대부업계의 충격이 커지자 FTX의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끈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FTX가 파산하면서 블록파이도 결국 이렇게 파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FTX의 파산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뉴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